시흥에서 온 문정복입니다. 저희 아이가 26살입니다. 20살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저를 닮아서 키가 작았어요. 연병장 맨 끝에 서 있는데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아이를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집에 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좀 덩치도 크고 키도 좀 컸으면 저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디 작은 아이가 군대를 간다고 그 보이지도 않던 아이를 생각하면 밤에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고 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는데 어느 날 귀하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얻은 아이를 군대에 보낸 엄마가 있었죠. 비 오는 날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그 험한 물속에 아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물이 차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떠내려가는 수근이를 보면서 동료들은 좌절했을 겁니다. 저 아이를 건져내지 못해서 내 동료가 떠내려가는데 그 떠내려가는 아이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살에 휘말리고 돌에 부딪히면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내린 사람, 그리고 그 잘못된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최소한의 국가가 아이한테 미안하다,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정상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빠져나가기 바빴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은 수근이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달고 있는 계급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잘 지켜내면 별 하나 더 달 거라고 그것 때문에 용서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명 앞에서 나의 계급이 더 중요하고 나의 입신양명이 더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지만 현역 검사가 지속적으로 카톡으로 조언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떡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휘하에 있는 내 하에 있는 사병이 물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지지 못할 망정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검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다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탄핵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정말로 막막하기가 지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막막하다고 얘기하니까 시민 여러분 더 막막하시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막막합니다. 14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탄핵하자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전자로 날려보냅니다.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국가의 책임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해요. 저는 윤석열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런 아들이 당신 아이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신 아이였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저 연병장 뒤끝에서 보이지 않아도 울음이 나는 이 엄마들의 마음을 당신이 알겠느냐? 몰라요. 이거는요,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또 군대에 보내야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커서 또 군대를 보내야 하고 이런 부모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내 아이를 군대에 보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줄 것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밑에 있는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뭐가 별 그 하나가 뭐가 중요해서 그 책임을 못 집니까? 뭐가 두려워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 기록을 빼앗아 갑니까? 저는 이 부조리한 것, 이 부조리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타도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40만 명이 광장이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될 때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답을 내놔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쇠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대한 횃불을 들고 윤석열을 광장으로 끌어내서 윤석열의 대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아들이 무사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미안합니다. 국회의원 시기나 돼가지고 이 상황을 잘 정리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있어요, 뒤에.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는 시간이 아직 3년이 남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3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해보려고도 노력할 겁니다. 그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힘을 합쳐서 대항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상황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번듯한, 그래도 수근이에게 좀 덜 미안한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는 무척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나온 것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기록이 될 것이고 이 행진을 멈추지 않는 저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우리 수근이에게 더 이상 오래 걸리지 너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도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게을르게 하지 않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이제 떠나보낸 지 1년이 되는 우리 수근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더 잘하겠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